네, 지난 9일 제주에서 41세 남성이 야외 활동을 하던 중 진드기에 물려서 올해 처음으로 STF 바이러스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 바이러스의 주요 증상은 고열과 구토, 설사 등 소화기 이상입니다.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따로 백신이 없고 증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치료법인 대증요법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. 작년 270건 중 54명이 사망해 20% 정도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. 야외 활동 때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서진종 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감염병조사과장 선종입니다. 네, 최근 제주에서 올해 참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가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 우선 이 STF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질병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중증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그 SPP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하는데요. 주요 증상은 뭐 특징적으로 뭐 38도에서 40도 고열이 한 3일에 10일 동안 지속되고 또 혈소판 감소증하고 백혈구가 감소 그리고 구토하고 구역 설사 등이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SPP 바이러스는 뭐 2009년도에 그 중국에서 뭐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 아까 말씀드린 혈소판 감소증 같은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혀 알수 없는 원인불명의 질환이 그 집단 환자가 발생해서 그후한 2년간 역학조사를 거쳐서 2011년도에야 이 원인이 SPS 바이러스인 걸로 규명해서 세계 처음으로 알려진 바이러스입니다. 네, 제주에서 올해 첫 STFS 바이러스가 발견됐어요. 우리 지역 조사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아, 네. 지난 그 4월 9일 날 제주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SPS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리고 또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참 진드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 질병관리본부 보도가 있었습니다.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연중 또 매달 광주 지역 야산하고 등산로 주변 숲속 등에서 야생 참 진드기를 우리가 채집하여서 그종 분포하고 또 이런 채집된 진드기가 SPPS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1년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1년 동안 보통 약한 3천 마리 정도가 채집되고 있는데요.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은 1월에 16마리, 2월에 27마리가 채집되었던 것이 3월 말에는 2월에 한 10배 정도인 272마리가 채집되었고요. 또 지난 이어이 전주인 4월 두 번째 주에는 457마리로 참 진드기 개체수가 참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광주 지역에서 현재 그 채집된 참 진드기에서는 에스베티스 바이러스를 보유한 그 진드기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물론 그 우리 지역에서 또 이런 그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한 에스베티스 환자가 있다는 보고도 없고요.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이런 바이러스가 유입으로 우리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네, 말씀하신 조사 결과와 같이 3월에서 4월 사이 참 진드기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아, 예. 그 진드기는 보통 어린 유충하고 또 중간 단계 잡충 그리고 다 자란 성충으로 구분하는데요. 모두 야생 동물에 기생하면서 또 흡혈하면서 성장합니다. 보통 겨울에는 유충이나 이런 그 잡충 상태로 월동을 하다가 또이 야생 동물이 많이 활동하는 4월에서 10월에 활발하게 현재는 활동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4월부터는 그 월동에서 깨어난 잡충 진드기 개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야외 활동 시에 참 진드기에 물리면 이 STFS 바이러스가 가장 위험한 겁니까? 진드기에 이거 물린다고 해서 다 SPS를 걸린 것은 아닙니다.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전국에서 이렇게 진드기를 채집해서 조사해 본 결과 한약0.5% 이하에서만 그 SPS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거든요. 그런데 다만 이 진드기는 최근
그 이슈화된 그 에스피스 바이러스 외에도 국내에는 그 늘 알려져 있지 않는 뭐 라임병이나 홍반열리케치아, 아나플라즈마 등 뭐 여러 종류 질병을 또 전파시킬 수도 있고 있는 그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동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질병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참 진드기가 다양한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군요.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예방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. 뭐 야산이나 풀밭에서 우리가 야외 활동 시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. 그래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입고 또 소매를 잘 여밀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방법이고요. 또 실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진드기 피대를 사용하는 것도 야생 진드기 접근을 막는데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선적으로 요즘과 같이 진드기 개체수가 많이 드러나는 시기에는 풀밭에 이렇게 한풀 눕는다든가 풀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행동은 진드기에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 진드기에 물리면은 우리들이 그 통증을 느끼면서 물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실제로는 진드기가 흡혈을 할 때 별다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며칠씩 흡기에 붙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입었던 옷을 이렇게 털고 또 세탁을 하고 꼭 샤워나 목욕을 하면서 진드기가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 참 진드기에 물렸는데 뭐 1, 2주 이내에 열이 난다든가 오심이나 구토, 뭐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있다면 지체없이 빨리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